요즘에 유튜브, 인스타에서 힙집이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힙집. 힙집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드릴 건데요. 힙집에 대해서 자꾸 힙집 없애기. 힙집은 왜 생기는 거예요? 힙집 없애고 싶어요. 왜 으뜸이 언니는 힙집이 없어요? 저도 있어요. 왜냐면요. 힙집은 제가 만 명 구독자 달성 때 Q&A를 하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힙집은 그냥 쇄골 파인 것처럼 우리 몸이 당연하게 있는 골이에요. 그래서 힙딥이고요. 그 라인 자체를 사람마다 다르다고밖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쇄골이 훅 파여있죠. 어떤 분들은 쇄골이 아예 안 파져서 그냥 살이 파묻히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이거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일단은 그 공간 자체가 골격의 구조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막 대퇴골이 앞으로 가고 뭘 밀리고 엉덩이를 꽉 조이고 막 이런 다양한 제가 글을 봤는데 솔직히 우리가 운동하는 거 있어서 단순하게 겉의 움직임으로만 판단을 할 수 있냐? 저는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다양한 각도와 이런 입체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3D 생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순하게 딱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라는 정답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요즘에 힙딥 없애기 영상으로 중둔근 운동이 많이 열풍이 불었는데 힙딥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힙딥은 집착할 게 아니라요. 힙딥에 집착할 시간에 저는 제가 드리는 좋은 엉덩이 운동, 다른 다양한 운동을 따라하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근육을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하신다면 저처럼 예쁜 엉덩이, 빵빵한 엉덩이, 탄력 있는 엉덩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고났다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타고났다고 하는 거는 골격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정면에서 제가 그냥 지금 일어나면은 나중에 제가 제 골반부터 이 ASIS의 길이를 한번 재서 공개를 할게요. 저는 일반 여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놔두고 이 엑스레이 찍어서 엑스레이 상으로의 골반 너비를 재면 골반이 넓지 않아요.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도 아, 으뜸쌤은 골반이 타고난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골반은 이 뼈거든요. 저는 뼈는 정말 일반적인 체형의 일반적인 크기 또는 그보다 살짝 조그맣게 태어났고 이대로 뼈가 멈춰버렸고요. 어깨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해서 넓힌 거지 저는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그냥 말라깽이가 되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엉덩이 운동은 제가 근육을 오랫동안 잘 사용하면서 근육을 잘 키워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제 엉덩이는 힘을 줬을 때 엄청 단단해요. 그 정도로 지방도 당연히 골고루 섞여 있겠지만 근육량 자체가 하체에서 많은 편이거든요. 엉덩이 사이즈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 있죠. 가슴 커지는 방법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엉덩이가 커지고 싶고 윗엉덩이를 채우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린 힙 운동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운동 영상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 주관적인 그런 견해로는 힙딥에 집착하지 말고 엉덩이 운동을 골고루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잘 하자 이거든요. 힙딥 없애기로 검색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힙딥 없애는 방법보다는 엉덩이를 빵빵하고 전체적으로 볼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제 인스타에 이제 어떤 분이 윗엉덩이 어떻게 만들죠? 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댓글을 방금 전에 말한 거랑 똑같이 말했어요. 엉덩이 운동을 정확하게 잘 근육을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쭉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엉덩이 운동을 윗엉덩이, 옆엉덩이, 아래엉덩이 나눠서 운동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엉덩이처럼 예뻐지고 싶은 분들은 제가 한 대로 해야 되겠죠? 저는 윗엉덩이 따로 채우지 않고요. 옆엉덩이 따로 채우지 않아요. 다만 골고루 엉덩이 근육을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대퇴사두근, 내측강근, 외측강근, 중간강근 다 따로 하시나요? 아니죠. 허벅지를 가르는 것처럼 엉덩이를 가르고 싶은 그런 빌더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냥 여성분들, 근육을 가르는 개념이 아니라 근육을 전체적으로 키워내면서 지방도 얹어주고 볼륨 있는 여성의 몸매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저를 믿고 엉덩이 운동을 그냥 다양하게 섞어서 루틴도 바꾸고 했던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둔근 운동, 엉덩이가 커지는 운동, 엉덩이를 전체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운동 프로그램은 제가 얼마든지 제공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집에서 하는 중둔근 운동 프로그램을 퍼펙트하게 설명편이랑 실전편으로 나눠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성인의 골반은 성장기가 끝나면서 뼈가 석회가 일어나면서 굳어버려요. 뼈 자체를 넓힐 수 있는 운동은 없습니다. 그냥 엉덩이 운동을 전체적으로 잘하고 하체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엉덩이도 허벅지 라인도 전체적으로 예쁘게 올라오면서 골반이 약간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는 것뿐일 거예요. 저처럼 골반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하나요? 골반뼈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출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나중에 출산을 하겠지만 출산을 하면 저는 정말 좀 몸매가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일단 내가 가지고 태어난 골반의 모양, 골반의 너비, 어깨 너비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딱 내 그 해골에 예쁜 근육을 하나씩 붙여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 자의감도 높아지고 자격지심 같은 것도 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정확하게 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제 채널에 들어와 주세요. 아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꼭 명심하세요. 힙딥 없애는 운동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엉덩이를 전체적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은 많습니다.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